제가 그 1년 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쓴걸 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에 무료 음원 또 유튜브에 무료 사진들 때로는 이제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제 거는 그 저작권법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상대가 다 용인을 해줬어요.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그 80년대 말에 80년대 후반이죠.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로키의 주제가 그 아이 오브 더 타이거. 예. 그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제가 썼거든요. 그건 걸리죠. 근데 상대가 추천했어요. 조회수 1억이 넘는 그 아이 오브 타이거 불른 그 친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추천 딱 그렇게 그 걔들 이름이 딱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고맙고 예, 기쁘게 됐는데 그런 작업들을 한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오늘 여기 그 10개의 것을 가져왔는데요.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1위가 그 초안지, 7년 전쟁의 시작이라고 옛날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초기죠. 박근혜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권 무너질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한 초안지를 얘기하면서 김기춘이라든가 이런 그런 황관 조보와 같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했던 그게 있는데 그게 7,400명이 봤어요. 그게 이제 그게 1위인데 2위 그대 잘 가라부터 시작해서 57위 어찌 사느냐까지인데요. 이 지금 전부 10개의 제가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제일 많이 본게 그대 잘 가라 또 우민초라고 있어요. 그게 1,400명이 봤어요. 그리고 지금 제일 안본 것이 여기에 보면 어 그레이트 맨 대장부라고 하는 걸 올린 게 38명이 본 건데요. 그거보다 한명더 봤지만 순위는 더 아래에 있지만 어찌 사느냐면이라고 한 거예요. 제가 맨 처음 동영상 편집을 잘 못할 때, 그게 막 두려운 상태에서요, 떨리는 상태에서 제가 이불 속을 그렇게, 예, 화면 어떤 걸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불 속을 찍고, 그러고서 거기에다가 음악만 이렇게 하고, 글은, 예, 한게 있어요. 그래서 그 당시, 그 작년, 그 여름에, 그 여름 직전에까지 제 삶의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슬프대요. 그거 보면서 한번 보시죠. 어찌 사느냐면
노자, 책임남, 통감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역사, 문학, 또 철학 이런 것을 하는데요. 어떤 수신. 근데 그 우리가 고전을 보면서 이 그 고전을 갖다가 어떻게 현대인들한테 접할 것인가.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중국 드라마에 보면 그 뭐 한 헌원제전이라든가 이 뭐 진나라 제국의 일대기를 다룬다거나 주로 이제 예전에는 보면 청나라 때 권륜제, 옹정제, 윤희 뭐 이제 아니 윤희 아니죠? 권륜, 옹정 뭐 이런 분들 그 간이제 이런 분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. 제가 이렇게 중국 고전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마천 사기에 그 자객열전이라고 있어요. 그 자객열전 중에서 그 네 명의 자객이 그 다뤄지는데요. 근데 그 중에 이 형가라고 하는 그 자객을 다룬 그것이 있는데 그게 꽤 뭐라고 할까, 가정 있는 남자라고 하면 참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기로운 그런 그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. 그걸 사마천의 사기의 그 자객열전의 형가편을 또 압축해가지고 한문으로 우리 영어 다이제스트 파처럼 한문으로 압축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 현가 진시황을 암살한 한번 보시죠. 야오야오
장면은 말하면 그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곡이라고 하는 그 서양 애들 그거 말고요. 우리 가곡 있잖아요. 오오오오오 뭐 하는 그런 예 그것처럼 중국 애들 그 가곡이에요. 그래서 펑 샤오 샤오 헤 예 쉐이 하 뭐 이렇게 나오는 그 가곡을 이렇게 있더라고요. 저게 뭐냐면 풍 소소에 바람 쓸쓸하구나 역수물가 차구나 그 이렇게 그 역수물가를 건너가거든요. 국경 그 연나라의 그 국경 그 진나라 서쪽으로 가는 그게 역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송별회 하면서 이제 죽으로 떠나는 거니까요. 진시황 암살하러. 그래서 그거 장면은 그래서 그 아주 짧은 두 줄이지만 현가가 남긴 본인의 그 노래예요. 네, 그 장부의 어떤 의지 짤막한 부분으로 한 건데 그거 그리고 저기에 그 다 설명은 남지 못했지만 그와 친구인 고점리가 또 현가의 그 현가가 진시황한테 죽었으니까 그 진시황을 죽이려고 또 한 그것까지 같이 짤막짤막하게 막 건네뗐지만 그 현가 열정을 이렇게 압축시킵니다.